이 품종이 뭔지 알아요? 금강보. 아, 왜 웃어? 아, 너무 기분이 예뻐서. 좋아. 이게 무늬가 너무 예뻐갖고 여기서 사람들이 네. 혈통이 좋다고 종자 많이 받아갔잖아, 분양을. 맞아요. 그죠? 네. 나도 그래서 여기서 한쪽. 하나를 분쪽 받아갔잖아. 네. 그죠? 기억나죠? 한쪽 네. 분양을 받아갔는데 이게 무늬가 이렇게 좋았는데 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금강 간으로 가더라고. 예, 예, 그래서 예. 나는 아싸 간으로 아싸, 변신한다 갑니다. 이렇게 예.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이러니까는 유령으로 변한 거야. 네네네. 그래서 아 씨,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 네네.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거든. 네. 간으로 가는 더 기대가 컸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유령으로 가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심되죠.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 신화가 붙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신화가 붙었으니까 엄청 에이,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 생무지가 나온 거야. 네네. 그래서 아 진짜 더 짜증 이콘 보였죠. 빗살 무늬에서 간으로 갔다가 유령으로 갔다가 무지로 신화가 갔다가. 붙었는데 무지가 붙은 거야. 네. 그런데 네. 이게 정말 인생사 세옹지 말하고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어. 단기적인 현상 그냥 단기적인 네.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얘네가 안 죽잖아요. 맞아요. 계속 자라면서 네. 변화하고 진화하고 또 변할 건데 요 무지에서 나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맞아요. 또 대단한 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이놈도 결국은 죽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화가 붙었잖아. 그러네요. 네, 그럼 네. 얘가 이렇게 자라나면 내년에 예, 이런 모습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맞네요. 예. 어머 대표님이 늘 말씀하셨던 새 돌고 돈다는 거가 그쵸. 보여줬네요. 아니 근데 이제 명품이 나와야지. 네네. 일단 죽지 않고 신화가 또 나왔다. 네네.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맞아요. 얘를 또 내가 몰라 또 저희 하이픈에서 좀 쳐주면 또 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불경기에 어려운 네. 시국의 난초를 보면서 어떤 한 가지 현상을 보고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난초는 이게 우리가 좋은 게 뭐야? 불로초. 불로초잖아. 네. 불로초니까 사람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돌고 돌아서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다른 모습 보여줘. 네. 또 명품이 나올 수 있고 네. 계속 희망과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야, 그래도 대표님 대단해요. 왜요? 유령 안 죽이고 잘 살리셨네. 옛날에 그 호경기 같은 버렸지. 불경기니까 더 애정하고 더 키우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되네요. 이 난초의 진짜 의미, 당당함. 네네네. 풍란의 꽃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참다운 매력. 아, 네네. 진짜 매력 발산 중이네요. 역시 금강보였습니다. 몇 년 키우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요. 얘에서 네, 희망을 가져요. 예. 조금 얘가 또 애기 나면. 예, 우리가 그 탁구 선수 그 삐약이도 예. 지금 명품 선수가 됐듯이 맞아요, 얘가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걔도 올림픽 2번 나갔대요. 그래요. 예. 얘도 언젠가 나중에 네. 전시 한번 나와야죠. 우리 4년 후를 기대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